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은 짧은 연식과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 미니쿠퍼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8년식이고 약 4만 2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관리 상태가 매우 훌륭한 차량입니다. 단순 견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 부분까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에요. 제가 하부로 이동해서 정확한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하실게요. 네, 하부 뒤쪽입니다. 뒷부분 점검하기 전에 뒤 타이어 트레드를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저희 배달의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정확하게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0불급 타이어 트레드는 8mm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해당 차량은 6.72mm로 약 80%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보실게요. 해당 차량은 현관장치 지금 아주 깨끗합니다. 연식이 좋은 만큼 부식 없는데요. 제가 이 차량은 시운전했을 당시에도 하부에 소음이 전혀 없었던 차량입니다.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앞쪽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해당 차량 누유 상태 체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량은 아쉽게도 저희가 이렇게 볼트 부속품이 맞지가 않습니다. 언더커버를 탈거를 못해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받아보시고 누유가 있다거나 성능지와 상이한 내용이 있다면 100% 환불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차량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 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부분은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입니다. 조인트에 손상이 있게 되면 안쪽에서 윤활제인 구리수가 누출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차량 구리수 누출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아래쪽에 로우암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르드 엔드예요. 타이르드 엔드 부싱도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활대 링크 부싱도 아주 좋습니다. 네, 운전석쪽도 보여드릴게요. 운전석쪽도 동일합니다. 등속 조인트 터지거나 구리수 누출 전혀 없고 아래쪽에 로우암 볼 조인트 잘 위치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르드 엔드 부싱과 활대 링크 부싱까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6.14mm로 약 7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보시다시피 정면 보시면 편마모 없는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하부 컨디션이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이어서 진단기 시험 및 엔진룸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딜러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문가용 진단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검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검사해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엔진에 고장 코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들어가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정확하게 검사해드릴게요. 네,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심전도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프가 일정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 숫자는 830대로 굉장히 미동조차 없습니다. 아, 네, 잠깐 820대로 흘러갔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의 상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션에도 고장 코드가 있는지 봐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 구동 소리도 매우 좋습니다.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드려 볼게요. 네, 엔진 소리 아주 일정하고 조용한 차량입니다. 시동을 끄고 각종 소음품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차량은 엔진룸도 깨끗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차량은 딥게이지가 없는 차량이에요. 엔진오일 체크를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구입하시면 엔진오일 전문점 가셔서 체크 후에 주행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상태 점검해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은 깨끗하게 적정 수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시면 엔진오일만 체크 후에 주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실내 옵션 체크를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해당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 주행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42,164km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주유 경고등 위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 된 차량입니다. 옵션 보시겠습니다.
앞쪽 보시면 이 차량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고요.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실내 컨디션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고객님 실제로 받아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이 차량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시트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제가 하차한 다음에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네트 쪽 보시면 스톤칩이나 수월마크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양쪽 헤드라이트도 새 것처럼 매우 좋습니다. 앞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리터치 전혀 없고 보시다시피 휠 컨디션도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미러 쪽도 파손 전혀 없고요. 도어 쪽에도 문콕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도 아주 좋습니다. 네, 후면부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후면부도 동일합니다. 테일램프 깨끗하고요. 범퍼 쪽도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운전석 쪽도 보여드릴게요. 네, 운전석 쪽도 흠 잡을 곳이 하나도 없네요. 해당 차량은 외관 컨디션 100점짜리 차량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미니쿠퍼 컨버터블 차량을 정확하게 검사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하부 컨디션이며 엔진 미션 상태 훌륭한 차량입니다. 외관까지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실제로 받아보시면 매우 만족하실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구입하시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까지 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